그 진짜 핸드폰이라는 거는 그 서로한테 그 되게 필요한 공간이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듯이 핸드폰 역시 그 자기의 또 다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이런 게임은요. 예, 그 질문이셨던가요? 네, 저 맞습니다. 네.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네. 저도 숨겨야 될 어떤 그런 뭐 엄청난 뭐 그게 있진 않아요. 그러나 나와의 소통이지 않나. 이걸 굳이 드러낼 필요, 이유가 있을까?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은 반대입니다. 네, 이어서 이서진 배우님. 네. 네, 이런 게임을 발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. 네, 저는 뭐 핸드폰을 뭐 절대 공개할 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네, 서진 배우님은 지난 제작 보고회 때 천만이 넘으면 본인의 핸드폰을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, 그런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염정아 배우님, 네. 네, 저도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. 네, 서로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게임을 제안한 예진이가 저도 굉장히 신기했는데요. 저 같았으면 저도 이런 게임은 절대 제안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반대입니다. 저도 반대입니다. 영화 찍으면서 선배님들이랑 얘기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실제로 벌어진다면 어떨까? 정말 영화 막판에 느껴지는 것처럼 진짜 난리가 났지 않을까? 의도치 않은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까? 내가 뜻하지 않은 다른 오해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안할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 게임을 하고 나서 정말 뒤끝없이 모두가 다 웃을 수 있다는 어떤 보장이 된다면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. 감독님께서도 한번 그런 말씀을 했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람 사이에 고름이 꽉 차있는 거를 짤수 있는 그런 어떤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지만 그건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인 것 같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. 저도 반대입니다. 예.